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PH 세트하고 카티바 세트 전부 다 주세요. 세트품으로 전부 다요? 네. 아, 네, 잠시만요. 아, 가방 같은 건 없어요? 가방이요? 네. 어, 가방이 좀 사이즈가 다르긴 한데 이렇게 좀 작은 것도 있고요. 아니, 이렇게 큰 거. 아, 큰 거이세요? 아, 이걸로요? 네. 아, 네, 잠시만요. 아, 그럼 저희 지금 룰렛 할인 이벤트 하고 있어가지고. 아, 아니에요. 어, 그러면 혹시 회원등? 아, 아니요. 포인트?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영수증 보내주세요. 찾으시는 거 있어요? 어, 아니요. 아, 네. 네? 네. 예,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 네. 그 유리 누구요?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어떤 제품 찾는다셨죠? 제가 유리 발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유리 발수를 하려면 유막을 제거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유막을 제거하려면 유리 세정제로 제거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유리 세정제로는 유막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유막 제거 먼저 하신 다음에 유리 발수 코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유막을 제거하는 거는 유리에는 때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리 세정제로도 지워지는 거예요? 세정제는 이제 그냥 간단한 오염물만 되는 거고 유막 제거는 유막 제거 전용 제품을 사용해 주셔야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인터넷 봤는데 유리 세정제 유막 제거 가능이라고 있는 제품을 봤어요. 그 제품은 여기 없어요. 일단 유막 제거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막 제거 전용 제품을 사용해 주셔야지 유막을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 아, 네, 그럼 또 둘러보시다가 네,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요. 아, 저 철분 제거제 하나 주세요. 철분 제거제요? 네, 철분 제거제. 뭐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10,000원대고 이제 도장면하고 휠에 다 사용 가능한 철분 제거제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 휠하고 도장면. 아, 아, 됐어요. 어디다 쓰는 거라고? 휠하고 도장면 어디든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중성 제품입니다. 어떻게 쓰는 건데요? 여기 저희가 트리거 같이 드리니까 그냥 분사하시고. 트리거가 뭐죠? 트리거요? 트리거는 이제 이렇게 분사하는. 아, 네. 네. 자,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지금. 아, 아니요. 뭐. 근데 이거보다는 마프라의 라보 코스메티카 라인업의 시드로가 더 좋지 않아요? 예. 시데로는 라임 스케일 제거 기능도 있고 희석도 가능해서 3분의 1까지 희석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래 방치해도 괜찮고 젤 타입이라 철분 제거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시데로로 준비해드릴까요? 아, 네, 잠시만요. 그럼 가지고 올게요. 네, 네, 시데로 여기 있고요. 아, 잠시만, 잠시만요. 와서. 네. 아, 네, 말씀해주세요. 네, 이걸로 결제 도와드릴까요? 아, 그렇구나. 얼마예요, 이거? 이게 28,000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 구경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야, 이 제품 한번 추천해 주셨으니까 이거 한번 써볼게요. 감사해요. 아, 이걸로요? 아, 네. 아, 잠깐만. 아, 네. 네. 결제? 뭐, 네. 아, 예,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프리워시제 잘 나가는 거 뭐 있어요? 프리워시제 요즘에는 바인더하고 바인더요? 예. 바인더는 옛날에 써봤죠. 아니면은 루미나스 제품도. 루미나스 써봤죠? 그것도 오래됐지. 아니면 좀 많이 찾으시는 이제 글로스 브로. 아, 글로스 브로는 근데 좀 초보자용 아니야? 초보자용? 난 좀 많이 했는데 세차죠. 아, 그러면 조금 이제 세차 많이 하신 분들이 찾으시는. 세차 얼마나 해보셨어요? 네, 저요? 네.
저는 한 5년 정도? 5년? 예. 에이, 나 때는 이런 거 안 썼다고. 아, 그러신가요? 네. 어, 아니면 이제 마프라에서 그 3PH. 3PH? 네네. 아, 그것 좀 괜찮기는 하지. 네, 제일 인기가 이런, 많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어, 아무래도 저게 이제 산성, 알칼리, 중성 다 쓰는 거. 아, 알지 않은데 그거보다 예. 더 좋은 건. 어, 근데 저게 제일 세정력도 좋고 인증도. 아, 예. 나 때는, 아유. 저 한번 줘봐요. 저. 아, 그때 뭐 준비를 해야 돼요? 네, 한번 줘보세요. 네, 잠시만요. 네. 3PH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쓰던 거 쓸게요. 쓰던 거 쓰고 그 뭐 왁스 요즘에 잘 나가는 거 좀 있어요. 아, 프리워시제는 구매 안 하시는 거고? 네, 그냥 있는 거 쓰게요. 아, 네, 그럼 왁스는 뭐 카티바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카티바? 그게 예. 뭐예요? 요즘에 나온 이제 제품인데. 아, 그거 말고 그 뭐 그 고체 왁스요? 아니, 고체 왁스 물 왁스. 아, 고체 왁스 아니면 안 쓰지. 아... 핸드 왁싱 알아요? 핸드 왁싱? 예, 알죠. 그거 가능한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줘봐요. 그럼. 그런 제품이요? 네, 어. 핸드왁싱. 아니 뭐 찾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탁 하는 거 있잖아요. 예예. 그런 거 주세요. 고추왁스 뭐 주는 거 있어요? 자이몰 좋아요. 자이몰이요? 네, 핸드왁싱. 아니요? 예, 그럼 뭐 일단 제가 준비를 예, 할게요. 예, 그런 거 줘보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타이어하고 휠 같이 닦을 수 있는 제품 좋은 거 있어요? 어, 뭐 추천드리는 거는 뭐 이런 마프라 그랜 타이어. 타이어하고 예, 휠 네. 같이 세정되고요. 아, 갈변하고 네. 뭐 분진 다 제거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제가 세차가 처음이어서 그런데 혹시 그 카샴푸는 어떤 게 괜찮아요? 카샴푸 좀 적당한 거는 이런 제품 괜찮은데 이제 희석기도 어, 이건 뭐예요? 이제 디테일링 닥터스의 C사이드라는 제품인데 C사이드요? 네, 이제 희석기도 2000:1로 나오고 뭐 아. 폼렌스에 넣어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 그 나온 거 뭐였죠? 카티바. 아, 네, 카티바 이거. 그 한 달 넘게 가는 왁스가 어떤 거예요? 시그니처 무락스라고. 아, 시그니처 무락스요? 어, 네, 이 제품입니다. 도장면에 발라주시기만 하면은 이제 한 달 지속되고요. 뭐 네. 작업성도 쉬워가지고 진짜 처음 하신다 하셔도 뭐 쉽게 사용하실 수 있죠. 아, 이게 마프라고? 이게 디테일인가 또 쓰고 네. 이게 카티바야?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침 막 곤란한데.